안녕하세요. 밴쿠버의 어떤 날씨도 사랑하는 리포터 김지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맑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화창한 날씨에 맞게 다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날씨가 맑으니까 좀 더 활발해지고 또 활기가 뛰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하늘이 맑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약간 구름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온은 영하 1도인데요. 그렇게 춥지는 않고 약간 쌀쌀한 정도예요. 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소식들이 대체 뭐냐고요? 네, 우선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오후에는 해가 쨍쨍 아주 맑은 날씨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올라가서 좀 포근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애매모호한 그 소식은 뭘까요? 네, 바로 비 소식입니다. 한 며칠 동안 잠잠했던 비가 또 내린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은 아, 또 뭐 비야 라고 투덜거리실 분들도 계시지만 며칠 동안 그 비가 그리웠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밤에는 눈과 비가 같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은 1cm 안팎, 비는 1mm 안팎으로 내린다고 하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그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며칠 동안 가방 밖에 빼놓으셨던 그 우산 다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옷을 그렇게 두껍게 입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이상 밴쿠버의 어떤 날씨도 사랑하는 리포터 김지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TV코리아에서 밴쿠버 최초의 한인 무료 인터넷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직접 한번 들어와서 확인하세요. mytvkorea.com입니다.